오늘도 숲속 유치원에 다니는 찍찍이는 열심히 유치원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게 뭘까요? 찍찍이는 길에서 종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와, 너무 예쁜 그림이다. 그림을 펼쳐본 찍찍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림을 묶어둔 끈에는 곰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린 게 곰곰이구나, 찍찍이는 생각했어요. 그때 찍찍이 친구 몽몽이가 왔어요. 안녕 찍찍아, 와, 이 그림 뭐야? 찍찍이 네가 그렸어? 찍찍아, 너 정말 대단하다. 몽몽이의 칭찬에 찍찍이는 자기도 모르게 곰곰이 이름이 적힌 끈을 숨겼어요. 그렇게 잘 그리진 않았다 뭐, 찍찍이가 대답하자 몽몽이는 놀라며 때마침 온 친구 슴슴이에게 말했어요. 슴슴아, 찍찍이가 그렸대. 잘했지? 우와, 찍찍이 대단해, 슴슴이가 대답했어요. 점점 더 친구들이 모여들어 찍찍이를 칭찬하기 시작하자 찍찍이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찍찍이 대단해, 찍찍아 멋져. 예, 얘들아, 찍찍이가 말하려던 그때였어요. 늦게 온 곰곰이가 자신의 그림을 알아보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왜 안 들어오고 있어요? 기린 선생님의 등장에 아이들은 선생님! 하며 그림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답니다. 우와, 정말 찍찍이가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렸어요? 정말 잘했어요. 교실에 걸어야겠다. 기린 선생님의 칭찬에 찍찍이를 망설이다가, 아, 아니에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곰곰이에요! 하고 용기 있게 말했어요. 기린 선생님은 웃으며 곰곰이와 찍찍이를 모두 불렀어요. 자, 예쁜 그림을 그린 곰곰이와 곰곰이의 그림을 잘 찾아서 지켜준 찍찍이에게 모두 박수! 와! 아이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 후로도 곰곰이는 예쁜 그림을 많이 그렸고 반 친구들은 모두 예쁜 그림이 걸린 유치원을 다닐 수 있었답니다.